부동산 꿀팁의 김효상입니다. 저 앞에 보일 저 산이 충북 영동에 있는 민주지산입니다. 자, 이곳은 충북 영동군 내곡면 장청리에 있는 오늘 그 소개할 그 땅은 주말 농장으로 또 컨테이너 또 뭐 농막 이런 거 또 농지원부 이런 거 만들 땅으로 적합한 땅인데요. 자, 우리 땅 인근에 이렇게 민주지산에서 내려온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여기 그 수영하고 하면 좋겠다. 아, 또 물도 엄청 깊어요, 여기. 완전 여기 암벽이네, 암벽. 아닙니다, 암벽. 바다에 왔는 느낌이다, 그죠? 물 깊어. 여기 루어 낚시 하면은 잘 됐고, 그것도 꺾지, 뭐 이런 거, 소가리 이런 거.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먼저 보고 방송 계속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매곡면 장청리에 있는 농지원부 만들 땅, 또 배어 경작지, 또 주말 농장 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황간 면 소재지입니다. 황간 IC도 바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영동군 영동읍이고요. 아, 우리 땅에서 영동읍내까지는 약 20분에서 22, 23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가 김천 시내입니다. 우리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는 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면은 민주지산이라고 쭉 올라가면 민주지산이 있고요. 그 밑으로 물한계곡이, 물한계곡이죠. 물한계곡, 물한계곡이 말이 잘 안 되네. 물한계곡이 철철철 흘러서 우리 땅 옆으로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그 다음에 경상도 말로 고디, 다슬기, 그 다음에 여 충청도 영동 말로는 올뱅이 합니다. 올뱅이 보는 것들이 지천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황간 IC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매물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황간 IC거든요. 황간 IC고 여기가 황간 면 소재지입니다. 황간 면 소재지는 웬만한 대형 마트가 다 있기 때문에 장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황간 면 소재지에서 다 하시면 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지. 오늘 내가 황간에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는데 아주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윤희 짜장 하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윤희 짜장. 한간에 가시면은 윤희 짜장 하면서 맛있는 맛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려서 짜장면 한 그릇 잡숫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간 IC에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한간 IC에서 내려가지고 한간 면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면소재지 거쳐가지고 쭉 와가지고 좌회전 좌회전에 다리 건너가지고 바로 우측으로 털어서 직진해서 계속 오면 우리 땅까지 슉 들어옵니다. 한간 IC 5분 거리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간 IC 5분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북방길로 쭉 돌았습니다. 북방길로 쭉 돌아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우리 저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땅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보면은 민주지산에서 발원해서 철철철 내려온 물안계곡을 거쳐서 철철철 내려오는 계곡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은 물론 배어 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터를 좀 만들어서 농막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서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그 땅에서 계곡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바로 도보로 1, 2분 거리에 바로 계곡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서 이 땅을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물론 여기가 이제 영동군 땅이거든요. 영동군 땅인데
이게 이제 영동군 땅이에요. 이 방향이 영동군 땅인데 우리 땅은 이렇게 진입합니다. 이렇게 진입하는데 농기계라든지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나 이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강공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막을 설치하면은 제 생각은 농막은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 방향 보고 이 방향에 이제 그 농막을 설치하고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알아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도로보다는 낮아 보여도 실상 우리 땅까지 들어가면은 땅이 햇빛이 짱짱하게 내려앉은 아주 예쁜 땅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직접 한번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볼게요. 지적 경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서향입니다. 여기가 정동향이고요. 우리 논은 지금 보면은 동향이 이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보면은 나중에는 이 농막을 이 방향으로 그죠? 남서향 방향으로 농막을 놓으실 것 같아요. 우리 땅은 동남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향의 토지이다. 그러나 농막은 남서향으로 놓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농막은 남서향으로 놓자.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땅 바로 옆에 이렇게 농가주택을 허가를 내서 우리 옆집의 사장님은 집을 지으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땅도 조건이 되는 사람은 바로 옆집처럼 이렇게 농막이 아니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옆집에는 내주는데 와 나는 안 내주노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내준다 하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곳에 농가주택 허가를 냈기 때문에 나도 차후에 조건이 맞으면 농가주택 허가를 내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자, 오늘 충북 영동군 매곡면 장청리에 있는 436-1번지입니다. 오늘 그 마을의 할배를 메꿔 왔는데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래서 농사를 못 짓고 계십니다. 다리도 불편하시고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새 그 농촌 현실들이 안타까운데 할아버지 땅값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할아버지 받고 싶은 금액만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거품을 만들어서 올린 가격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원하는 가격 그대로 할아버지도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당 6만원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빨리 가서 이렇게 찍어 온 겁니다. 자, 오늘 할아버지 뵙고 왔는데 자, 있는 그대로 제가 광고를 내드립니다. 영동군 매곡면 장청리 436-1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628제곱미터입니다. 약 795평입니다. 795평, 800평이나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제한구 전부 제한구 축사 안 됩니다. 축사 안 되고, 축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나는 게 요겁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옆에 농가주택 허가 내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땅을 사가지고 조건만 맞으면은 나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죠? 저 땅은 내는데 와 나는 안 돼. 똑같은 농림지역이에요. 그죠?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은 영동군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 땅 옆에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2번 여기 이제 영동군 땅입니다. 1번, 3번이 우리 땅이고 그죠? 2번이 영동군 앞으로 된 땅이고요. 4번 이쪽 방향으로 전부 다 국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도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 포장을 영동군 환감면 아니 매곡면에 매곡면에 면사무소 이 땅을 사서 산업계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려가지고 혹시나 오늘 예산이 나오면은 우리 땅도 포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산업계장님께 부탁을 드려 놓으면 언젠가는 또 이 동네 또 매곡면 장청리 또 이장님한테 부탁 드려 놓고 이다음에 예산만 편성되면은. 아무래도 농사 짓는데 불편하니까 좀 편하게 좀 해달라 도로 포장 해달라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으면은 영동군에서도 해주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가서 자꾸 한번 민원을 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 우리 땅까지 도로 포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사비를 털어서 도로 포장을 해도 됩니다. 그 도로 포장비 얼마 안 됩니다.
50m 해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도로에서 몇 m 아니니까 도로 포장비는 얼마 안 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현장 방송으로 바로 갑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오늘 그 인부부위 하다 보니 길이를 안 재봤습니다. 자,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자, 이쪽 제일 긴 쪽이 89m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자, 여기가 지금 65m. 폭은 지금 보면은 30m. 제일 좁은 데가 한 14m 이래 되네요. 제일 큰 폭이 65m. 길이는 89m 정도 되고, 14m, 30m 그렇고, 이곳이, 계곡이 철철철 내려가는 매곡 천입니다. 매곡천이 철철철, 민주지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곳은 충북 영동군 여기 뭐야? 외곡면 장청리지. 그러니까 장청리에 부지 면적이 795평이고요. 여기는 농림지역에 농업지는 구역입니다. 우리 땅 그 지목은 답이고, 매매 금액은 우리 저 할배 희망 가격 6만원입니다. 동남향의 토지이고, 3m, 저 2차선은 아니지. 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은 농객이라든지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래, 진입도로는 조금 공사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게, 옆에는 지금 보니까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농가창고,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낸 것 같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가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민주지산에서 내려온 일곱수 계곡물이 철철철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네. 그냥 뭐 농지원부 만들고 뭐 농막주택 뭐 이런 거, 아니면 컨테이너 농막주택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왔다 갔다 주말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든지 고려하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환관 IC까지는 5분 거리입니다. 환관 IC 5분 거리.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앞으로 갈수록 좁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요, 땅이.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땅이 추진 땅이 아니네. 바닥바닥이 예쁜 땅이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논이 아니다 말이지. 농기계가 빠진거나 또 진 땅이 아니라 뜻이에요. 아직까지 충청도 쪽에는 땅값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다. 이런 농 같은 거, 그죠? 우리 동네나 도시 근교에 있으면은 이 가격에 팔겠나? 안 팔지. 6만원 같으면은 뭐, 부담 없잖아, 가격이,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 저 차량 진입이 저기서 이래 들어와야 되거든요. 차량 진입은. 그래서 나중에 농막을 놓을 때는 여기다 놓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뷰가 좋잖아. 그죠? 이쪽 방향으로 민주지산 자락이 보이는 이 자락으로 농막을 놓으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펑펑해. 아, 따 평수 크다. 실평수는 없어. 커 보인다. 자, 도로권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로 이제 나중에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쪽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국가 땅이지. 비포장 도로지만은 요렇게 진입해가 도로입니다. 요거가 이제 진입 도로죠. 여기 나오면 바로 또 아스팔트 포장 도로. 한 6m 정도 되겠네. 2m는 안 되더라도 한 6m. 아, 또 완전 산골 청정 지역이다. 매곡.
저 주저가 이제 백화산. 우리 땅은 이제 삼각형 모양의 땅이라 보면 되겠네요. 나중에 지리 묘리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뷰가 다 나오겠네. 자, 오늘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방법 없다. 뭐 설명할 게 없는 걸 뭐. 그죠?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에 뭐 농지원부 만들고 컨테이너 가둬놓고 뭐 농막 주말 농장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 저 포도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죠? 포도농사고 옆에 오는 뭐고 옆에 오는 인삼이가 인삼 심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나 뭐 그러네. 그 아무튼 인근에 이제 포도농사 이런 걸 많이 짓네요. 원래 영동에는 포도농사를 많이 지어요. 요새 그 샤인머스켓 그런 거 많이 지니까 땅은 뭐 세모잡이처럼 생겼지만은 저렴하잖아요. 어쨌든 그죠?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충북 영동군 매곡면 장청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부담없는 가격이라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진입, 농기계 진입 가능합니다. 물론 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리를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곡은 바로 요 뚝방 넘어 요 있습니다. 계곡 바로라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여기는 올뱅이 가죠. 올뱅이 민물고기 올뱅이 지천입니다. 황건에서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습니다. 아, 황건은 저 주저 코너 자리 저 황건입니다. 여기 올 때는 황건 IC를 이용해서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